백윤규 목사님의 다락방 전도교회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자, 오늘 TBS란 무엇인가? 자,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TBS는 평신도를 깨우는 종교개혁과 같은 것이었다. 교회와 삶이란 이원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은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신분과 권세를 자신의 직업을 통해 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복음을 만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평신도 선교 사명을 삶의 비전으로 삼는다. 평신도들은 성경에 이름도 없이 전도자를 돕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던 가이오, 브리스길라, 야손, 다비다, 누디아와 같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모델을 찾는다. 즉 인간은 복음을 깨닫고 난뒤 자신의 기능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직업을 사실적으로 전문화시킬 이유를 깨닫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믿음과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TBS. 다락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이후 10여 년 동안 상당히 발전되었다. TBS가 발전되어 지금의 전문사역, 기능선교, 산업선교, 평신도선교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음과 기능으로 세계 복음화. 먼저 TBS 일꾼의 정확한 개념은 첫째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TBS 일꾼이라 하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TBS 일꾼은 자기가 기능이 없어도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이 기능이 없어도 기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과 기능이라는 두 가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능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되면 그도 TBS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의 영향으로 같은 기능을 가진 일꾼들이 모여지게 된다. 예를 들어 다락방 말씀 운동 하다 보면 기능 있는 A라는 사람이 영접을 하고 새신자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기능 있는 A에게 같은 기능 있는 사람 B를 붙여주어서 A가 믿음과 기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TBS에는 EBS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 기능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모임을 TBS라고 한다. 이 기능 있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혼자가 아니다. 불신자 세계에도 기능 가진 사람들은 팀이 있다. 기타 잘 치는 사람은 기타 잘 치는 사람들끼리 팀이 있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잘하는 사람끼리의 팀이 있다. 그러면 그 팀을 배경으로 해서 한 명의 TBS 일꾼이 기능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시켜서 그 팀들에게까지 변화를 줄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이 팀들은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유광수 목사님은 지역을 복음화하기에 TBS를 움직여서 기능 전도를 펼쳤는데 특히 팀 사역을 할때 마지막 3주차 기간에 찬양, 기능, 의료 사역을 통하여 한 지역의 다락방을 10군데 이상 열어갔다. 즉, 지역의 다락방 문을 동시에 터뜨릴 때 TBS 요원들을 활용한다. 전도 문을 여는데 TBS 활용. 초기 유광수 목사가 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기능인들이 찬양인들이었다. 이와 함께 TBS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계기점이 되는 1990년도 부산 사상공단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했던 찬양 집회와
1990년과 1991년 두 해에 걸쳐 고신대 대학교 강단을 빌려서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2회 찬양 집회를 했을 때였다. 그것보다 앞서 유광수 목사가 부목사 시절 사마고무 공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때였다.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는지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청년 한 명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 사람이 기타를 너무 잘 쳐서 많은 여학생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류 목사는 이 청년을 기점으로 회사 안에서 찬양 전도를 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다. 즉, 이 사람에게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람, 바로 유광수 목사님은 TBS 일꾼의 역할을 한 것이다. 1990년도에는 백운규 목사가 사상공단에서 공단 사역을 하고 있을 때유 목사님의 지도로 찬양 전도 집회가 준비되었다. 백 목사는 밤새도록 포스터를 준비하여 공단 벽에 붙이고 홍보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은 찬양 집회 하루 전에 공단 안에 돌아보고 백 목사를 부르더니 내일 한 명이라도 오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밤새도록 포스터를 붙이고 선전했던 백 목사 손으로 유 목사님의 불신앙을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유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정말 한 사람도 찬양 집회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인즉 그날은 공단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산업체 학교에서 시험 치는 날이었다고 한다. 백 목사는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찬양 집회 날짜를 잡았다고 유 목사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 목사를 긍휼히 여겼었던지 그날 밤에 산업체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고 공단 안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그 건물만 남기고 모두 전기가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다 말고 모두 밖으로 나왔는데 결국 찬양 집회하는 그 건물로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날 찬양 집회 청년들이 5, 60명이 참석하게 되었고 다락방 문이 10군데가 열렸다. 찬양은 전도의 문을 여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했다. 1990년도와 1991년도 고신대 대강당에서 진행된 청소년 찬양 집회에서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복음을 가진 찬양의 위력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큰 역할을 했다. 1990년도 제1회 찬양 집회는 임마누엘 교회 개교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찬양은 이성훈 목사를 리더로 임마누엘 교회의 예수생명 찬양 전도단이 맡았다. 영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1년 10월 3일 진행된 찬양 집회는 준비된 집회가 됐다. 91년도 2월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가 이루어진 뒤유 목사님은 그해 3, 4월부터 부산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진행하며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조직을 갖췄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2회 찬양 집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고 양육할 수 있는 후속 조치까지 예상을 한 집회였던 것이다. 그때 당시 부산의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포스터를 수천 장 뿌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관계 전도, 친구들을 데려올 것을 미리 기도하게 하였고, 어느 학교에서 전도문이 열릴 것인가 예상해서 교회마다 학교를 담당할 것 등을 미리 후속 조치까지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백윤규 목사는 고신대 강당이 세워진 이래 제일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찬양 집회에 1,700명이 모여들어 학교 측까지 놀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이들이 무려 500여 명이었고 부산 시내 학교에만 125군데 다락방이 열렸다고 한다. 당시 함께 참여했던 목사들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TBS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때 찬양 인도했던 이성훈 목사가 TBS 일꾼이냐? 아닙니다. 그 기능을 보고 부산 시내
다락방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본유 목사님이 TBS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백 목사님은 반복하며 TBS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능을 이용하여 전도의 문을